페이먼 솔루션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기존 방식보다 더 범용적, 편리함, 안전함을 갖춘 페이먼트 업체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에는 캐셔리스트 박원준 대표님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사브리나 킴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암호화폐 실제 세계를 잊고 강화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강조해온 사브리나 킴은 홍콩에서 인사이트 패션, 뉴욕, 중국, 그리고 유칼립투스 등 국제 무역 생태계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국제적으로 경험한 이런 다양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지불 생태계를 형성화하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콘의 사브리나 김입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많은 시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시상을 받게 되니까 훨씬 더 의미 있고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페이먼트 쪽으로 시상을 받았는데 일반 페이먼트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저희는 자체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그 기존 금융망과 거래소를 저희 플랫폼에 연결을 해서 사용자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데비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본인의 다양한 크립토들을 데비카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가맹점에서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크립토가 아닌 피아스로 바로 실시간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그 현재 디지파이넥스라고 하는 거래소하고 유니온페이하고 현재 베타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대시, 온톨로지 등과 같은 해외 이제 유명한 업체들하고 이미 협약을 맺고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해외로 많이 이제 다니면서 해외에 있는 업체들하고만 협약을 맺고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한국의 업체들하고도 많은 협약을 맺어서 한국에 있는 프로젝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페이먼트 솔루션 쪽으로 저희 회사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도와주신 저희 이제 블루콘 서포터즈 분들과 그리고 토큰포스트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페이먼트 솔루션 부분 상을 수상하신 사브리나 킴님.